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하나 맡기겠네. 김두식, 암호명 문산, 위안기부 최정예 블랙요원. 몇 번 했죠? 김두식에 대해 어떤 걸 알아내면 됩니까? 아, 예, 뭐보다 몇 번 뵀습니다. 김두식이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게. 그, 민현 씨. 최대한 가까워지세요. 진정이세요. 괜찮습니다. 아, 눌러라. 맞습니다. 한 이쯤 뽑아드릴까요? 미연 씨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데 이 작전 계속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? 왜죠? 내가 원해서입니다. 그래야 미연 씨를 김주식 씨는 계속 볼 수 있으니까. 좋다라는 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해요? 동전 있습니다. 방 내 1층에 있는데. 그치?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?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. 원래 어떤 애요? 뜬금없고 냉정하고 거룩하죠. 김주식 씨? 근데 지금은 왜 이래요? 미연 씨가 앞에 있잖아요. 자꾸 농담하니까 장난하는 건지 진지한 건지 감이 잘 안 와요. 나 진지한데. 김두식은 어떻든가 물었네. 아이,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. 제가 질문 하나 할게. 인천 앞바다에 반대말은 그래봐요. 앞바다에 반대말이요? 인천 앞바다. 헉? 알겠다. 너무 빨리 떠네. 이러다 죽겠어요? 죽어도 좋습니다. 미연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어쩌면 나는 배달입니다. 딱딱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나름 돈 값을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지나쳐서 장난처럼 보였다면 미안합니다. 사실 다 진심이었어요. 김주식씨는 내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걸 알았으면서도 왜 나를 피하지 않았죠? 왜요? 내가 예뻐서? 내 얼굴 보고? 안 했습니다.